안녕하세요. 시골 반장입니다. 정말 아름다운 그 단풍의 계절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경기 둘레길 제25코스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경기 둘레길 25코스는요, 설악터미널에서부터 산음 자연 휴양림까지 19.1km 구간이 되겠습니다. 소요 시간은 한 4시간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늘 다녀온 지역은 설곡리 마을회관에서부터 곡미산 입구까지 4km 정도 되는 구간을 다녀왔습니다. 정말 그 단풍이 아름답습니다. 설악산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는데요. 단풍은 뭐 설악산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걸어보시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는 길 곳곳이 다 그 단풍 천지입니다. 이 구간은 비치 계곡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계곡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게 비치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. 좌측이 계곡이 되겠습니다. 이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길이 산음 자연 휴양림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에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주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다른 그 묘미를 받게 하는데요. 아주 그 조경이라든지 또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. 조경을 굉장히 잘 해놨죠. 호박을 이렇게 잘라서 햇빛에 말리고 있는데 아주 그 보기 좋은 광경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런 주택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. 좌측에 그 있는 것이 이제 비치 계곡인데요. 그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전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. 단풍이 이제 80% 이상 물들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맑은 물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답죠. 예, 네, 그 펜션에 매여 있는 그 진돗개가 여행객을 맞습니다. 이렇게 물이 막습니다. 아주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.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한번 가족들과 꼭 한번 이 코스를 방문하셔서 함께
들어보시고 코로나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